음악도 좀 이렇게 틀어가서 멋있게 스크린에 이제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화면을 이렇게 바꾸면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하는 스마트 교실 이런 이제 강의가 됩니다. 제가 여기다 마우스로 이렇게 스마트 교실이다 쓰기도 하고, 글씨도 쓸 수가 있고, 색상도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컬러를. 이렇게 노트북 화면을 크게 보이려면은 노트북을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공간이 이런 제 방이거든요. 여기서 하고 있는 그건데, 음악을 조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그냥 강의를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멋있는 장면이 나오고, 제 주변에는 아무도 없이 제 혼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드린 것이, 제가 거기 가서 화면에 파워포인트를 켜놓고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멀리서 하는 것이 크게 그 차이가 없다. 또 제가 이렇게 교수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 눈이 그 교실에 있는 학생들 혹은 선생님들한테 직접 1대1로 눈이 마주치는 그런 눈 맞춤이 일어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고 스크린을 바꾸면은 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화면이 나와서 자동으로 학생들이 어디를 봐야 되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로, 이렇게 마우스인데 포인터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런 교실에서 강의를 해서 편집해서 올리는 것이 아닌, 이런 강의실에 해도 강의실 안에 있는 화면을 스마트폰으로 혹은 지금 부산대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그러한 강의 방식을 만들어서, 저희가 교실을 세계 어디서나 보일 수 있게, 또한번한 강의는 다시 볼수 있게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교실도 이렇게 재미있게 바꿀 수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의 교실의 개념을 조금 달리해서, 교수님이 교실에 가서는 학생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강의는 멋있는 비디오로 해서 미리 올려놓고 해도 된다. 혹은 강의를 짧게 4장, 5장의 슬라이드나 강의 앞에 한 10분을 미리 만들어서 보고 문제를 풀게 하고, 또 10분을 보고 문제를 풀어서 강의를 토막을 내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이해하고 듣고 이해하고를 하는 방식으로, 과거에 쭉 수업을 듣다가 조금 수업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 수업을 이해 못하던 과거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좀 풀고 부산대학교 LMS 서버 같은 데를 활용하게 되면 거기다 비디오를 올리고 퀴즈를 내고 문제를 내는 방식의 그 인클래스 교실 방식이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저희 장치는 이렇게 설치가 한 30분이면 다 됩니다. 어느 공간이든지 공사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방송국 하면은 공사를 하면 무지 많이 돈도 들고 공간도 필요한데, 어떤 공간이든지 뭐 소음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공간에 이렇게 이제 스튜디오를 직접 한 1시간 안에 저희가 설치하면, 지금 부산대에 있는 것처럼 세미나실에서 해도 되고, 교실에 설치를 해도 되고, 또빈 공간에 놓게 되면 누구나 금방 강의를 제가 하듯이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는 저는 이 마우스만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작아지고 커지고가 되고, 또이 오른편을 누르면 왼쪽 편에 있는 것이 커지게, 제 방의 앞에를 쳐다보고 있는 건데요. 가운데를 누르면은 가운데가 커지면서 제가 어디서 하는가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선생님이 포인터를 쓰고 있는, 이 포인터로 여기를 가리키는 것만 하고 노트북만 바꾸면은 다 어느 곳에든지 교수님 방에서도, 교실에서도, 혹은 스튜디오 같이 아까 보여드리는 마이크로 아주 작은 스튜디오에서도 이런 강의가 나오는데,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강의 비디오를 파워포인트 플레이 해보면, 이게 이제 저희가 유럽
전시회에서 보인 비디오가 스마트폰으로 나오는 거 보이는 건데 이렇게 이 장치를 가지고 스튜디오를 다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자기만의 강의실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설명하는데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넘어가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장비를 가지고 강의 방식을 바꾼다. 유명한 그 플립 러닝을 한 존 버그만이라는 선생님이신데 이렇게 그냥 저희 조그만 스튜디오에 전시장에 와서 밀라노로 수업을 제가 지금 하듯이 이렇게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지금 이런 큰 강의실에서 이제 대형 강의실 한 2, 300명 들어가는데 항상 강사가 잘 안 보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강사가 안 보이는 공간에서 이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이건 제가 싱가포르에서 직접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 이 화면에 이렇게 나와서 그게 스마트폰으로 되고 한번 강의하면 남으니까 그 만들어지는 강의가 되겠는데 한번 제가 그 이 비디오를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장이고요. 제가 요 장비만 더 놓은 거고 강의실이 컸습니다. 이렇게 큰 강의실인데 그 안에서 이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얼굴을 선생님 강의를 못 보는 얼굴을 실제 프로젝트에는 이 화면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을 이렇게 나오는 거를 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한 번만 강의하면 이런 강의가 계속 남는다. 이것도 그 스마트 학회에서 학회에 지금 이렇게 장비를 놓고 거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데 짧게 보여드리면 이 교실에다가 설치를 이렇게 한 겁니다. 저희가 이 교실에 이거를 설치를 이 그림만 놓고 옆에 그 카메라로 선생님을 찍어서 선생님 강의를 직접 하는 거죠. 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 선생님 화면이 여기에 합성이 돼서 나오면서 학생들은 큰 화면에 실제보다 좀 멋있는 얼굴이 좀 더 이쁘게 되는 그런 걸 보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된 것이 실시간으로 나오게 돼서 강의 집중도가 무척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강의한 거는 앞으로 계속 남는 거죠. 계속 그 강의실에서 한 것들은 학생들이 다시 볼 수 있고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실제 그 현장 이런 현장에다가 이 장치를 갖다 놓고 컨퍼런스를 여기저기 장비 작동하는 한 명이 작동을 한 겁니다. 이거는 여기 이분이 앞에를 쳐다보면 얼굴을 크게 하고 발표자가 화면을 쳐다보면 발표 자료를 크게 해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을 현장에서 촬영해서 나온 그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다 나가게 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 중에 이제 오늘 그 지금 세미나실에 설치된 것도 그런데 뒤에서 저희 아이스튜디오를 놓고 그 앞으로 프로젝터에다가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런 화면이 나오게 하는 방식을 저희는 뒤집힌 교실이다. 그래서 우리 학장님한테도 좀 이런 거를 한번 한국 최초로 시도를 해보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제가 다른 나라도 많이 소개를 하는데 그런 거를 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냥 그 현재 저희가 그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LTE 와이어리스 일반적인 핸드폰의 네트워크로 제 아이스튜디오 있는 서울에서 아이스튜디오가 있는 부산에 사실 부산 쪽에는 노트북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장비를 시연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아이스튜디오 모의로 드리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강의를 하면 양방향으로 이제 오늘도 뭐 질문을 직접 하시면 되는 건데 그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이스튜디오를 가지고서 원격으로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그 지명석 교수님께서 핸드폰으로 여기 보고 계신데요.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교수님.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격지 학생들을 화면에 보이면서 다 할 수가 있고 또 미국도 이렇게 하고 이제 이것은 제가 컨퍼런스를 마이크로소프트의 한국의 컨퍼런스 장하고 제가 런던에서 오늘 하듯이 이렇게 컨퍼런스를 한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이제 그쪽에서 오는 화면이 제 화면이 돼 있어서 원래는 그 노트북으로 하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 여기 나오는데 지금 아이스튜디오로 넣어서 제 걸 보이는 바람에 제가 선생님들을 여기다 보이지는 못해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수업도 했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 버클리 대학교의 그 돈펠드 공대 학장님하고 전자과하고 혹시 한국의 그 대학교 이제 부산대 같은 데하고 공동 수업을 하는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제안을 학장님한테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스웨덴하고 저희가 직접 한국의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 화면이 앞에 스크린에 나오면서 스웨덴하고 공동 수업을 한 장면입니다. 양쪽이 같은 스카이프를 가지고 한 건데요. Greetings, Sweden students and teacher. It's 4:30 p.m. here. And you remember this painting? Yes. Yeah, it was their team's work. 상대방도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스웨덴에서. 스웨덴 학생들이 여기 이제 나와서 okay, 양쪽이 한 시간 반 이상을 재미있게 서로 그 그림들 대회 같이 해서 파워포인트에다가 which part did you like 학생들이 so 이제 서로 어느 것이 좋다고 서로 클리킹을 해서 파워포인트 이런 질문을 내면 바로 그 답을 학생들이 한국 쪽, 스웨덴 쪽 그룹별로 내면은 그 점수가 나와서 바로 분석을 하면서 하는 양방향 수업을 실현시킨 기술입니다. 이 방식으로 지금 미국하고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또 원격식 교실, 지금 버클리의 강의실에서 저희가 교실에 있는 학생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의 학생들이 같이 수업에 참여를 하고 서로 학생들 간에 하는 그것도 지금 버클리 기계공학과 우리 강범수 학장님께서 공부했던 과의 돈펠드 교수랑 협의를 해서 부산대가 동의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학교와 교실이 이제 많이 변하고 선생님들이 한번 강의를 하면 이 강의가 영원히 남는 그래서 도서관에 이거 두고서 혹시 은퇴를 하시더라도 이 강의를 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다림에서 만든 기술로 이렇게 스튜디오를 MBC 같이 멋지게 또 스위칭 보여야 될 노트북 입력, 학생들 입력 이런 것이 되고 이 장면들도 언제나 그 쉽게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기 교실에 한번 바꿔 온다고 하면 교실의 그 스튜디오를 뭐 이런 그 데코레이션을 바꿔서 예를 들면 하면은 이렇게 데코레이션 하나 더 들어가서 그 크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아무튼 기능은 이제 여러분 직접 보시면 되고 이상으로 일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